1번. 자, 이상적인 연산 증폭기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은 뭐 강조 많이 했던 거죠. 네, 이상적인 OPMF. 무한대 조건과 0 조건이 있었죠. 예, 네, 무한대가 뭐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밴드위스, 그다음에 전압이득, 그다음에 CMR랑, 그다음에 뭐예요? 입력 임피던스였었죠. 자, 0도 뭐 내가 4개 만들어줬던 것 같은데 뭐 있었죠? 출력 임피던스 그리고 옵셋 맞아요. 그리고 뭐예요? 드리프트 온도 드리프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 바이어스 전류 같은 거 이렇게 해서 4대4를 제가 만들어줬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러면 1번 반전 입력 단자와 비반전 입력 단자 사이의 입력 측정항은 무한대다. 이거네요. 2번 출력 단자와 접지면 사이의 출력 측정항은 0이다. 이거네요. 전류 이득의 크기는 무한대다. 아, 전류 이득이 아니고요. 전압 이득이에요. 전압 이득. 3번이 틀렸죠. 4번 주파수 제곱 무한대다. 아, 무한대 맞고. 자, 2번 PM 접합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PN 접합도 여러분들 강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PN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공핍층 또는 전이장벽이라고도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1번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공핍 영역의 폭이 넓어진다. 이게 넓어질까요? 안 그럴 것 같죠? 여기에 순방향 바이어스는 이렇게 걸어주는 거잖아. 포워드 바이어스는 그러면 이렇게 걸리니까 이걸 무너뜨리는 방향이니까 이게 제거되거나 작아지겠지. 아, 1번 틀렸어. 2번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P 영역에 전공만이 N형 쪽으로 주입되나요? 아니죠. 여기 다수캐리어 전공 이쪽으로. 여기 다수캐리어 전자 이쪽으로. 맞습니까? 틀렸어요. 3번 역방향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접합부 정전 용량은 작아진다. 자,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걸리는 건가요?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걸리는 거니까 아, 이 공핍층 영역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아, 공핍층 영역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는요, 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그렇죠? 그런데 아, 이런 거를 이용한 게 뭐예요? 바로 가변 용량 다이오드죠. 이 가변 용량 다이오드에 아,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래서 이거 비례식으로 쓴다면 K, 요거를 K로 놓고 요거는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3번은 틀렸네요. 역바이어스 전압이 증가하면은 맞았네요. 요게 답이네. 옳은 거니까 정답은 3번이죠. 네, 4번. 역방향 바이어스가 증가하면 공핍 영역의 양 이온과 음 이온 사이에 발생하는 전기의 세기가 감소하나요? 이게 감소해 보여요? 더 커지겠지. 틀렸습니다. 자, 3번. 다음 회로에서 출력 전압 V 아웃은 얼마냐? 네,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볼 2볼트 여기는 오케이. 자, 여러분들 빨리 계산해야 되죠? 못 써야 되겠어요.
중첩정리 쓰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가상 접시로 불어도 되고. 자, 중첩정리로 하니까 먼저 요거를 넣었을 때 요 전압은 제거하는 거니까 0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반전 OPMP니까 반전 앞에 거 얼마야? 뒤에 거 들어오는 거 이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요걸 집어 넣으면은 요거 제거해야 되죠. 예, 그러면은 이건 비반전 OPMP가 되겠지. 그리고 2가 이렇게 여기 1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비반전의 일반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1 때리고 앞에 거 뭐 2K, 뒤에 거 뭐 4K, 들어오는 거 뭐 요거. 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답이겠다. 그죠? 예, 여기가 이제 3. 요거는 3.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V가 정답이 된다. 뭐 아주 간단한 문제였었어요. OPMP 문제인데 굉장히 쉽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음 증폭기 회로에서 트랜지스터 Q 안에 에미터 컬렉터 에미터 전압 VC는 얼마입니까? 베타 DC는 100, VB는 0.7V이다. 전형적인 뭐 트랜지스터의 바이어스 해석 문제입니다. 1.7. 응? VCC가 5V, 여기는 RC는 100, 그 다음에 VB가 자 0.7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요 VB를 표현해 보면은 얼마? 0.7V. 자, 그럼 여기에 흐르는 이제 IB 계산이 되겠지. 요 IB 뭐 IB야 뭐 여러분들. 자, 전압은 얼마야? 2.7하고 0.7 되니까 2V. 저항은 이게 IB인가요? 자,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걸 물어봤네. 여기에 흐르는 게 IC니까 그럼 VC는 그냥 바로 뭐 이렇게 또 KVL 쓰면은 바로 나오는데 뭐 뭐예요? VCC에서 IC, RC 하면은 VC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써볼까요? VCC에서 IC 대신에 뭐를 쓰면은 되겠습니까? 바로 베타 DC에 IB 쓰고 RC 쓰면 되겠네. 이제 답 나왔네요. 자, 얘가 뭡니까? 5. 그 다음에 베타는 100. 그 다음에 100K에 2. 에다가 RC는 1.5K. 자, 이거 5. 미리로 올라가고 3. 맞아요? 그러면은 답은 2V가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2번이다. 자, 5번. 자, 계한 발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기 트리거 신호가 주어진 후 외부 입력 신호가 지속적으로 인가되지 않더라도 특정 주파수를 갖는 파형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아,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박하우전의 발진 조건은 A베타는 1이고 위상 조건은 0도 했었죠. 그래서 최초에 하나만 넣어주면 이제 여기서 최초에 요 하나만 딱 넣어주면 얘가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이면 얘가 0.1이면은 요 크기가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응? 요 크기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해 돼요?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1번은 맞았어. 2번. 특정 주파수에서 발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폐기한 루프 이득의 크기가 1이고, 루프의 유상 변이가 0, 1, 0. 네, 맞아요. 3번. RC 계한 발진기와 LC 계한 발진기는 모두 정연파를 만들 수 있다. 맞죠? 네, CR 발진기. 그 다음에 LC 발진기. 그 다음에 크리스탈 발진기. 이런 것들은 다 정연파를 만들 수 있는 발진기죠. 4번 기한 발진기 회로의 양호도는 파형 크기의 안정성 amplitude stability를 나타낸다. Q가 여러분들이 그걸까요? 아니죠. Q는 주파수 안정성을 나타내는 거지. 진폭의 안정성이 아니고 주파수 안정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